아디다스 삼바 비건 화이트 플레이. 아디다스 삼바 비건 화이트 블랙입니다. 아디다스 이지 빼고는 진짜 오랜만에 리뷰하는 것 같아요. 박스 상태는 살짝 이렇지만 그래도 10점 만점에 7점? 7점 정도 줄 수 있겠네요. 자. 사이즈는 270 사이즈로 봤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좀 넉넉할 것 같은데요. 와우. 아, 좀 뭔가 이 옛날에 스탠드미스랑 슈퍼스타 정말 많이 신었는데 아디다스 뭔가 좀 추억이 돋네요. 보니까 바다가 이렇게 갈색에 그래서 좀 뭔가 덜 미끄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되게 길쭉해요. 제가 봤을 때 270이지만 앞에 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안쪽에는 초록색 이렇게 돼 있고. 신어봐야죠. 삼바 아디다스 삼바. 이게 구독자분이 좀 요즘 핫하다 그래서 한번 시켜봤고요. 이제 떠오른다고 해가지고 한번 시켜봤어요. 인조 가죽이겠죠? 이렇게 뭐 있죠. 식물 표시가 딱 되어 있죠. 비건이라고 써져 있고요. 인조 가죽입니다. 뭐 요즘 그냥 뭐 인조 가죽을 비건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참 몇 년 전부터 그런 용어를 쓰는 게 어차피 다 인조 가죽이나 다 같은 말인데 그 말 쓰는 게 유행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실착 한번 해보죠. 일단이고. 발볼이 좀 좁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애들은 아 물론 이렇게 신다 보면 늘어나요. 그러니까 막 안 늘어나서 그런 것보다 늘어났을 때 보시면은 실루엣 때문에 이렇게 뚱해지죠. 지금 반업해도 이 정도인데 정 사이즈로 갔다 그럼 엄청 더 뚱해질 거예요. 엄청 볼록해지면은 되게 안 이뻐져요. 그래서 이 실루엣을 어느 정도 유지하려면은 발볼이 있으신 분들은 신어서 늘리지보다 약간 업사이징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되게 이상해지거든요. 그냥 빵이 돼요, 빵.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하셔야 돼요. 정말 저도 후회 많이 했거든요. 에이 뭐 그냥 늘려서 신으면 되지 이랬다가 아니야 이건 이 신발 자체는 솔직히 발볼이 좀 좁게 나온 편이라 반업 이상씩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발볼에 예민하신 분들은 넓어서 아니 실루엣 예민하신 분들은 무조건 반업 이상 가셔야지 그래야지 될 겁니다. 확실히 좀 좁은 게 딱 봐도 느껴지는데 신으니까 좀 확실히 꽉 조여요. 근데 이런 신발을 늘려서 신을 생각하시면은 약간 그 실루엣은 좀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반업 이상 가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딱 봐도 이제 이거는 그쵸? 약간 좀 얄쌍한 편이라 누가 봐도 정 사이즈로 가는 것보다는 반업이 좀 안전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삼바 비건 실루엣이고요. 아! 되게 확실히 뭐랄까 추억 돋는 신발? 저는 오랜만에 신어서 그런지 정말 추억 돋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앞에 파란색도 되게 포인트로 귀엽고 보시면 바닥 같은 경우도 되게 안 미끄러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디다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삼바
괜찮을 것 같아요. 옛날 저는 스탠 스미스랑 슈퍼스타 진짜 많이 신고 다녔었는데 그 감성이 좀 다시 금 떠오르네요. 이 삼바를 신으니까 참. 그리고 이게 안에가 가죽 인조 가죽이긴 한데 어쨌든 가죽 재질이다 보니까 힐슬 입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 딱 맞는 느낌? 그러니까 발볼이 좁아서도 있지만 가죽 자체가 이제 양발이랑 이제 딱 붙는 그런 느낌 있거든요. 그래서 힐슬립 걱정, 발이 안에서 따로 놀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에어포스 완전 정반대의 그런 성향의 신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도 착하고 저는 이 삼바, 비건 삼바, 화이트 블랙 되게 깔끔하게 무난하게 신을 수 있고 되게 신발도 밑창 같은 경우도 되게 좀덜 미끄럽게끔 이렇게 뭐랄까 이런 디테일이 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되게 괜찮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도 요 파란색 포인트가 특히 괜찮고 안에 이렇게 초록색에 보시면은 요것도 되게 괜찮거든요. 안에 초록색 보이시나요? 비건이라고 써져 있고 이런 은은한 디테일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삼바 비건 화이트 블랙 추천드립니다. 저는 100만 유튜버 성공했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